뭘 찾으신 거지? 혹시 띠? 아, 역시 딱 아시네요. 어, 아기 띠. 역시. 채워야 되니까. 저 크기에 애 얻고 있으면 애는 굉장히 높이 떠 있는 거 아니야? 옥상에, 옥상에 올라간 게 우리 옥상에. 근데 집에 오면 꼭 저렇게 재워줘요. 어, 자상하구나. 네. 그럼 혼자 있을 때는 언니가 재워줘. 다 하죠. 어. 그러니까 저는 신랑이 오면 육아에서부터 조금 해방. 그래서 제가 자주 안 와요. 그래서 자주 안 가는 것 같아. 오빠 맘마 주고. 내가 그냥 못 가겠어, 유나를. 일로 와. 우짜. 엄마. 그냥 재워버릴까? 응, 재워야겠어. 야야, 손 한번 씻고 나와. 왜? 오, 떨어졌다. 이거 줄게. 앞으로 매는구나, 여긴 다. 요새는 나 앞으로, 왜냐면 뒤로 안 매더라고. 몰라요, 한 번도 안 업어가지고. 형이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. 아니, 우리는 애 안 업은 적도 없어. 저기 나한테 기회가 올 시간이 없으니까. 뭘 기회가 올 수 있어. 자기가 하지도 않았으면서. 아니, 기회가 없어. 기저귀도 한 번도 안 갈아봤어. 왜냐면 할머니, 할아버지 다 해주시니까. 나 있지, 나는 그러니까. 어. 내가 하고 싶다고 원했는데도 안 주더라고요. 원하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. 그만해. 형님, 형님 이제 할아버지 때문에 큰일이네요, 진짜. 그만해야 되는데. 손주는 봐주겠죠? 손주. 오, 기대된다. 그치, 손주는 봐주실 거예요. 어, 아직 우유를 먹네요. 네, 먹어요. 아직 못 됐어요. 엄마 왜? 어, 뛰어야 돼. 뛰어야 돼요. 자, 유나 안 되겠다. 너 먼저 자고 일어나서 밥만 먹자, 유나는. 알았지? 아빠 보고 재워주세요. 그래. 나갈까? 나갔다 올래? 진짜 지쳤다, 표정이. 진짜 힘들어 보인다. 말투에서 지쳤어. 그냥 태아랑은 안 노시고 유나랑만 이렇게 같이 노시네. 그러니까 유나가 제 껌딱지여가지고요. 어. 저한테만 오니까 제가 그럼 집안일을 못해요. 설거지도 아~ 못하고. 근데 태아는 그래도 컸으니까 어. 혼자 놀 수 있으니까. 그럼 아~ 공 갖고 놀잖아, 네, 혼자서. 네. 공만 주면 되니까. 신랑이 유나를 더 많이 다른 봐주죠. 다른 일 할 때는 네. 이제 봐줘야 돼. 근데 신랑 없으면 혼자 그러면 다 애 보고 거의 뭐 업고 하거나 안고 하거나. 그래서 살이 안 찌는구나. 네. 밖에 나와서 재우고 온다고. 어. 어머. 왠 집에 있으면 졸리니까 저만 더 찾아요. 난 애가 하도 안 잘 때는요, 차에 태우고 동네를 몇 바퀴 돌았었어요. 맞아, 맞아, 맞아. 맞아.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안쓰럽잖아요. 어떻게 혼자 육아를 또 담당하고 하다 보니까 또 남편 자리가 필요한 시기인데. 남들과 좀 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저 그런 부분에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죠. 저럴 수밖에 없어. 엄마들도 쪽잠을 자는 거예요. 제발 엉덩이 두들기면서 제발 더 자라, 더 자라. 어. 맞아, 맞아. 저 마음 알지. 알죠?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1분만, 1분만. 제발. 세상에 저렇게. 근데 불 앞에서 위험한데 어쩔 수가 없는 게. 계속 안아달라고 막. 그러니까. 야, 엄마 힘들다. 내려가, 유나. 어? 아, 진짜 쉽지가 않네. 그렇게 엄마만 찾아. 아이고. 진짜 팔 아프겠다. 그치. 맘마 먹을까? 왜 맘마 안 먹어? 어디? 정종 선수가 저거 보면 네. 아, 집에서는 저렇게 힘들구나 라는 거 좀 느끼... 많이 짠하죠. 아. 또 워낙 진짜 이제 아빠가 필요할 때 또 남편이 필요할 때 시기인데 좀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미안하고 그래서
틈만 나면은 좀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좀 개인적인 시간보다는. 아니 그래도 왜냐면 보니까 난 너무 짠한 게 그 성은 씨가 이게 손을 잘 못 들더라고요. 이거 아파가지고. 왜냐면 너무 이렇게 안고 있으면 여기가 진짜 근육통이 생기거든요. 근데 진짜 남편이 필요했던 순간들도 많지 않았어요? 그러니까 둘째 태어난 다음에 그게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첫째한테 해줄 게 있고 둘째한테 해줄 게 너무 다르잖아요.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. 둘이 동시에 원하면 제가 몸이 한계니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. 야, 가끔 정말 힘들 때 그냥 남편한테 전화해 본 적 있죠? 그렇죠. 제가 전화하거나 아니면 운동하고 있으니까 문자라도 나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해요. 아, 힘들어라고 해요? 네, 그러면 저는 좀 풀린 성격이어가지고 또 말 안 하고 약간 이런 성격은 아니어가지고. 그럼 막 힘들다고 막 얘기하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? 저희 신랑은 뭐 항상 미안해, 뭐 힘내, 빨리 이렇게 갈게 하죠. 그럼 또 그게 미안한 게 아닌데 사실. 좀 또 그런 문자 받고 나면 제가 또 미안해지고. 일하고 있는 건 어떻게 일하고 있는 건데. 근데 저는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좀 풀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당장 달려가고 싶은 아니 근데 그런 문자를 보면요 꼴을 누를 것도 못 넣는다니까 신경 쓰이니까 넌 사철 너무 힘들어 그럼 힘 들어가겠어 하지 말아야겠어 알겠어 이제 안 할게요 네. 그럼 내가 힘들다고 문자 보내면 짬뽕 안 만들어요? 아이고 힘들다 앉아 요리해 왜 안 먹어? 아, 애들 밥 먹이는 거 진짜 전쟁입니다. 진이 다 빠져, 진이 다 빠져. 어떤 날은 잘 먹고 어떤 날은 안 먹으니까. 안 먹일 수도 없고. 두 명을 같이 키우면서 태아한테 해줄 것과 또 유나에게 해줄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같이는 그게 안 되고 이렇게 몸적으로도 너무 많이 힘들고 약간 제가 중간에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아들이 저렇게 또 역할을 해주는 학교도 또 가야 되고 네. 열심히 사시는군요. 아유, 세상에. 바쁘게 살아요 정말로. 아, 손이 크신가 봐요. 그런 것 같아요. 냄비 큰 걸로 했죠? 손이 커요. 그렇죠? 네. 김치 요리 좋아하세요? 네, 저는 김치 하나면 돼요. 그럼 김치. 네. 아, 우리랑 비슷하구나. 둘이 되게 비슷해.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지.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등갈비도 있고 불고기도 있는 거야? 불고기는 아들 거. 아, 애들 거. 이거 박물관 갈 때 너무 두껍던데, 그거? 위에가? 어? 잠바는 이모 차에 두고 내리고. 응. 응? 근데 위에는 또 더운 거 같아. 아 그래? 엄마 딴 거 줄게 그럼. 응 나도. 다크넬 또 먹여주는 거 아니죠? 그러니까? 아직까지도 먹여줘요. 아우 성은 씨. 그러니까요 홀로 크게 해야 아유, 되는데. 아유 왜 그랬어. 아 이때라도 먹여줘야죠. 아유. 남편도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? 애기 자니까 좋아서. 좋아서. 너무 좋아, 제일 좋아. 근데 내려놓으면 또 깨는 거 아니야? 그때가 제일 긴장돼, 내려놓을 때 이렇게. 내려놓을 때? 네. 그때 딱 깨면 아! 그러니까 저희도 애기 안고 자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누워서 한참 이러고 있다가 일어나요. 성공, 미션 성공. 봐봐. 저렇게 지쳐 보이잖아. 큰일 하신 거야, 지금. 축구 한 전반전 뛴 것 같지 않아요? 연장까지 한 거예요, 연장까지. 연장까지 한 상태.